안녕하세요, 더 로그의 열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홈미로트 3 발열 그리고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홈미로트 2와 비교해서 배터리에 관한 스펙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하면, 잘 확인해 보셨나요? 꽤나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일단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메탈 바디를 적용하면서 배터리 역시 일체형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mAh 대용량을 집어넣었고, 전작 대비 두께는 0.4mm 밖에 두꺼워지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꽤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달리 얘기하면 4000mAh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또 하게 되는데, 다행히 고속 충전 덕분에 뭐 1시간에 50%? 뭐 그렇게 따지면 2시간에 완충을 한다는 소리인데, 보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5V 2A짜리 번들 충전기와 번들 케이블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테스트 방법은 지난 아이폰 6S 배터리 그리고 발열 테스트 영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나가는 지난 영상도 함께 감상을 해보시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몇 분 안에 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부터 잠과의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홈미노트 3는 완전히 방전이 된 상태예요. 처음 온도는 어떨까? 온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5도? 전체적으로 지금 25도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완충까지 시간은 대략 2시간 38분 정도 걸렸고요. 완충 후 온도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100% 완충된 상태. 상단부터 찍어보죠. 보이시나요? 26도. 26도. 뭐 전체적으로 온도는 크게 변화가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1, 2도 정도 올라간 느낌이죠. 자, 돌아왔어요. 피곤해 죽을 것 같아서 좀 쉬다 왔어요. 시간 보시면 아시겠죠. 네, 이제 완충이 된 상태에서 방전까지 한번 달려볼 건데, 스톱워치를 실행을 하고 케이블을 해지를 한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무제한 반복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가장 밝게 해둔 상태고, 볼륨 조절은 보통보다 조금 높게, 뭐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영상을 감상하는 패턴대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영상을 재생을 하고 케이블 제거를 하고 시작.
여러분, 장장 7시간 26분이란 시간 동안 네, 홍미노트 3가 열심히 달리다가 드디어 잠들었어요. 아, 힘들었고요. 저력서도 좀 힘드네요. 4000mAh. 오래 가긴 하네요. 7시간 26분 정도면. 이 상태에서 온도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단. 오, 34도. 쭉 내려오면 33도. 밑에는 33도. 자, 뒷면. 자, 뒷면을 살펴보면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33도에서 35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도였죠? 대략 25도, 26도였죠. 그거에 반해서 뭐 변화된 온도를 보면 한 뭐 9도에서 10도 정도는 변했어요. 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준수한 온도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거나 완충, 그리고 완충 후 방전까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은 단 몇 분 만에 이걸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열수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안녕!